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차량을 준비했는데, YF의 가스 모델하면 사실 직물 시트가 들어간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등급은 다소 낮지만 옵션은 많은 옵션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등급은 디럭스 등급입니다. 그렇지만 직물 시트가 들어가야 하나, 해당 차량은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YF 가스 모델이고요. YF 소나타 LPI 디럭스 등급의 2010년식의 주행거리 약 13만 2000km입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키로수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에 교환된 부위는 단순 외판만 교환이 됐습니다. 단순 외판만 교환이 됐는데 어느 부위가 교환이 됐냐면 도어와 트렁크 리드, 트렁크 하나, 그 다음에 도어 하나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뼈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부의 미세한 우유는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성능 올 양호 진단을 받은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의 금액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해당 차량의 단점을 먼저 고지를 해드리면 2010년도 당시만 해도 가스 모델은 일반인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분들 아니면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지만 해당 차량 금액 전혀 뭐 문제는 없죠. 예전에는 일반인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렌트 용도 이력을 받아서 출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 금액 정말 저렴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 차량은 제가 찍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올라가 있는 금액대는 520에서 30만원 수준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저렴하게 가져가셔야죠. 해당 차량 금액은 520만원이 아니고 46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산 매물에는 지금 500만원대에 올라가 있는 이 차량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460만원에 준비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 지금 앞쪽에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전혀 없죠. 지금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하면은 백화 현상이 좀 진행이 되지만 백화 현상도 전혀 없고요. 앞 라인 쪽도 문제 삼을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천하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색상도 화이트 바디 색상에 또 인기가 있는 컬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 있고요. 지금 타이어, 휠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밑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러 쪽에 보시면 이 가볍게 그냥 붙일 정도 하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 정도 붙일은 사실 애교 수준이죠. 그리고 외판 도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외판 도장면 쪽에 보면은 정말 자세하게 보이면은 이쪽에 살짝의 문콕 정도? 살짝의 문콕 정도 이외에는 파손된 부위는 전혀 없고요. 자, 뒤에 타이어도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쪽과 동일하게 남아있고요. 휠 상태 보시면 이쪽에는 다소 좀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뒤쪽에 지금 썬팅지는 안 되어 있지만 유리 정말 깨끗합니다. 시공이 가능하니까 문의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렁크 리드 교환이 됐지만 단차라는 부분 전혀 없고요. 범퍼까지도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트렁크 안쪽에 보여드리면 가스 모델이기 때문에 가스통 하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쪽이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쪽으로 스페어 타이어 709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침수의 흔적이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 지금 반대편 외판까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야, 외판 바디 정말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460만원에 이 정도 외판 관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발품을 팔아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그냥 사이드 미러 쪽에 약간의 잔 스크래치와 붙일 정도, 이거는 뭐 별건 아니죠. 유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커버는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문의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디럭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수동 감성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셔야 되는 불편감은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가져가시고요. 이 전동 접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옵션을 이렇게 달아서 사제로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한번 발품 팔아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시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 시트 보고 계십니다. 이어 시트 가죽 상태 정말 깨끗하죠. 발판 또한 정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 옵션들은 없습니다. 옵션들은 없지만 가죽 시트만 들어가 있는 것만 해도, 이 옵션만 해도 상당히 귀한 매물인 건 맞습니다. 가스 모델인데도 직물이 아닌 가죽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녀석이고요. 도어 트림 쪽에 보셔도 큰 발길질이나 그런 도어의 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에 들어가서 기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운전석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시동을 걸어놨습니다. 시동을 이렇게 걸어놨고요. 지금 리모컨 키 한 개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계기판 상태 보여드리면
RPM 떨림 현상 전혀 없고요. 132,919km를 주행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동접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동접이는 없고요. 창문들은 지금 개방감 뭐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도 보시면 핸들 커버를 장착해 놓으셨는데 정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커버를 장착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가죽 핸들 뭐 까짐이나 파손 전혀 없고요. 볼륨 조절, 그 다음에 블루투스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블루투스도 가능한 가스 모델입니다. 블루투스 연동 가능하고요. 라이트도 뭐 안 나오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와이퍼도 정상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터치를 눌렀을 때 터치 이상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식이 좀 된 내비기 때문에 좀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용은 정상 작동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미션 상태, 야, 뭐 기가 막힙니다. 미션 상태 400만 원대에 엔진 미션 좋고 외판 깔끔한 이런 차량, 하, 저희가 항상 열심히 발품 팔아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댓글들이 좀 안 달려서 좀 마음이 속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댓글이라도 키읔 하나라도 하나 붙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상태 정말 완벽하고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오디오도 역시 이상 없습니다. 블루투스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에어컨도 틀어놨습니다. 에어컨 상태도 전혀 뭐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등도 잘 나오고요. 담배빵 그런 현상 전혀 없습니다. 실내도 정말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위에 커버도 장착해 놓으셨습니다. 이 정도의 차량을 관리할 정도면은 정말 뭐 애지중지하면서 주행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랙박스도 앞뒤 2채널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옵션을 또 더 넣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서 엔진 소리 들려드릴 건데 가스 모델이라 굉장히 정숙합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 룸 열었고요. 굉장히 조용하네요. 들어보시죠.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합니다. 해당 차량의 전상가는 지금 520에서 30만원에 되어 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입금가에 만나보셔야죠. 460만원에 이 YF 가스 모델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외판 바디 정말 깨끗하고요. 화이트 바디에 또 인기가 있는 컬러입니다. 지겹지도 않은 컬러가 또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부터 내비 후방 카메라 전부 다 또한 탑재가 되어 있는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460만원이면 정말 거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들으시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정말 깨끗합니다. 주인은 딱 한 분입니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필스모터스 가정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스